영상을 보기 전 잠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해주세요. 에? 나니? 에? 이게 뭐야? 새로운 것도 브롤스타즈? 어? 뭐야? 브롤스타즈랑 클래시로얄이 합치진 건가요, 여러분들? 너무나 고퀄리티인데? 브롤스타즈 카드게임 등장? 뭐야? 요런 게 나면 좀 재밌지 않을까, 여러분들? 여기 랭킹 같은 것도 있고 클랜도 있네요. 대화도 하고 있고 오, 특별한 게임 모드 같은 것도 있고 그대로 빅모드 요런 진짜 약간 요런 게임 나올 수도 있어요. 예, 이게 슈퍼시엘이 클래시 오브 클랜을 기반으로 클래시 로얄을 만들었기 때문에 브롤스타즈를 기반으로 브롤스타즈 카드게임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 요거 나오면 진짜 완전 재밌겠는데? 요거 좀 많이 기대가 됩니다. 요거 약간 유출본인가? 그리고 자이언트 서지하우스 클레이 아트라면서. 와, 요것도 제가 인터넷에서 발견한 건데 대박 아닙니까? 이 자이언트 서지의 얼굴도 막 떼버릴 수가 있고 여기 안에 맥스가 타고 있는 거 같죠? 맥스 집이구나. 여기 몸통 안에 맥스 집이 있고 맥스가 마시는 음료수가 가득 담겨있네요. 여기 파워큐브도 있고 파워큐브 냉장고까지. 오, 요건 책인가? 또 음료수들 있고 침대랑 서지 이거 빔 광선검까지 엄청 거대합니다. 애기가 된 맥스. 와, 그리고 이건 아까 그분의 두 번째 작품 로보스파이크 클레이로 만들었습니다. 출처는 자이언트 TV님. 여기 미니 로보스파이크까지 있고 내려보시면 요렇게 와 내부 모습까지 있고 애니메이션 나온 거랑 똑같은데 로봇 스파이크 큰 거 안에 미니 스파이크들이 조종하고 있다는 거. 여기 안에 해변가도 있네. 이렇게 뚜껑 덮어버리면은 거대 스파이크. 야, 와, 요거 좀 개인적으로 갖고 싶기도 하고 좀 판다면 사고 싶기도 하네요. 퀄리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뭐야, 괜찮아, 좋은 게임, 좋은 그래픽 이라면서. 아니 이거 시작부터가 엉망인데? 보시면은 이것도 약간 버그가 걸린 것 같습니다. 어, 뭐야 뭐야 뭐야, 완전 깨졌네. 상점 들어가니까 뭐야, 요런 식으로 좀 버그가 심각하네 요즘 들어. 뭐야 이거는 다 깨졌는데? 뭐야, 약간 2D모드인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 막 차고 있고 요거. 자, 브롤패스도 볼 수가 있고. 뭐야 이거 다른 뭐, 해킹 버전인가? 뭐야? 자, 게임 시작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어? 여기 막 조종하는 것도 막 이상해지네. 닉네임도 이상해지고. 와, 이거 보고 이 정도면 너무 심각한데 이거? 야 이거 뭐야, 이거 너무 심각해. 그래도 바로 해서 여러분들 브롤스타즈 드디어, 야 이게 이제서야 나오냐? 울트라 드릴러 체키. 오, 바로 비보이를 해버리면서 머리로 드릴 해버리기. 이제 위에도 드릴 있고 아래도 드릴이 있네요. 겁나 신박한 스킨. 야, 이런 식으로 약간 이상한 자세로 드릴 타고 있는데 일단 약간 좀 개그스럽기도 하지만 멋진 그런 히어로 스킨인 것 같고요. 전용 외형, 이펙트, 애니메이션, 음성, 텍스처 거의 전설 스킨인 것 같고 150 받아 구매! 여기서 돌아버리네 울트라 딜러 체키. 야하, 얻어주시면서 이 업그레이드 백업, 아 요거는 진짜 완전 똥 찌꺼기라는 소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구매만 하도록 할게요. 나중에 안 뜨게. 이거 이제 똥 찌꺼기예요 여러분들. 예, 절대로 요거 때문에 뭐 현질하는 경우는 없길 바랍니다. 코인으로 떴을 때 구매하면 좋을 것 같고. 어, 그럼 바로 이어서 체키 스킨 바꿔주시고 선택. 자, 바로 그러면 깔끔하게 쇼다운 플레이 가도록 할게요. 야, 요런 전설 스킨은 구매하고 바로 안 써볼 수가 없죠. 자, 바로 시작해주시면서. 오, 여기 약간 좀 신박한데? 자, 빠르게 빠르게 슉슉슉. 일단 좀 무리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굳이 파워큐브가 좀 뭉쳐있는 곳이 없는 것 같아서. 오, 걸어갈 때 막 전기 스파크가 약간 이거 스타쉘리랑 컬러링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오호. 아, 이거 아까 너무 어렵게 죽어가지고 다시 한번 시작. 그럼 시작해주시고. 자, 여기 요거 위에 안전하게 모을 수 있거든요. 아, 팬이 있네. 아, 팬이 있어 말이 달라지지. 요 녀석아 초반에 제거. 뭐네, 벌써 공이 쳤어? 초반에 빨리 제거해주시고. 안 그랬으면 저 죽었습니다. 여기 제키가 여기서 개꿀인 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두 개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다는 게 개꿀이죠. 그리고 요거 아까 남겨놓은 거 부시러 가자. 근데 이게 진짜 아까 말했듯이 제키 몸에 막 전기가 흐르고 있네. 예, 평타 때릴 때도 막 전기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약간 전기 속성이 추가된 제키 느낌이 나고요. 그때 이번에 1등 가야 돼 이번에. 자, 양각 누르면 돼. 양각 그렇지. 파워큐브라도 먹어주시고. 이
이거 프레이크 잡을 수 있겠는데? 가자. 아, 내 가젯 아까워. 오호호호, 덤벼. 벽 끼면 내가 좋죠. 벽 끼면 내가 좋지. 빨리 와. 자, 로봇까지 쟤한테 보내버려. 요 녀석아, 이러면 어쩔 거야. 가라. 죽음을 택한 프랭크. 지금 저 위치가 좋거든요. 엘프는 빠져줘가지고. 자, 피해 주시고. 요 녀석아 왜 까불어? 후방컷짜리가. 아, 이제 로봇한테 먹으러 안 끌리면 돼요. 어, 좋았어. 피해 주시고. 느려. 페이크? 그렇지. 느려. 페이크? 느려. 넌 죽게 돼 있어. 다 보여 친구야. 오호. 어허. 요 녀석이 수작을 부려? 지금? 마지막 심리전 겨우 이겼는데 저기 승리 모션 잘 봐봐요. 슝! 브레이크 돌아주시고 여기 눈을 자세히 보면 막 떨립니다. 그럼 패배해 주시면은 안 돼! 내 맘대로 안 되잖아! 막 생초를 하고 쓰러져 버리기. 그리고 요거는 스폰 근처에 갇힌 이상한 친선경기 버그 공백을 발사하고 피해를 입을 순 있습니다. 뭐지 이거는? 자, 시작해 주시면은 자, 중국판 브롤스타즈인 것 같은데 자, 언어만 바꾼 거겠죠? 뭐야? 어? 뭐 여기 갇힌 거야 지금? 잠깐만, 소지가 여길 나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이걸 해도 땡겨도. 뭐지? 아니 이러면 게임을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자, 요 근처에서 나갈 수가 없어요. 갇혔나봐. 여기 뭐 보이지 않는 감옥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못하죠? 야, 이거 짜증나겠다 이거. 뭐야 이거. 요런 버그도 있네 여러분들. 겁나 어이가 없겠는데? 공격도 안 돼 심지어. 공격도 안 나가. 공격도 약간 벽 같은 거에 막히는 것 같고. 자, 지금 그냥 죽으면 좋았을 텐데. 아, 죽지도 못해. 그리고 요거는 플라잉 브롤러 글리치라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면서 제키의 플라잉 버그가 있는 것 같거든요? 보시면은 자, 제키도 이제 날아버려? 자, 제키가 MG랑 같이 하는 것 같아. 제키 MG랑 여기서 주로 하더라고요. 여기서 밀쳐내기 가젯 MG 거 써버리면은 쫑 요런 식으로 공중에 떠버립니다. 요새 요런 공중나는 버그가 많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바로 해서 자동조준샷은 수동조준샷보다 사거리가 적습니까? 요거 대박입니다. 나 요거 뭐 충격 먹었어 여러분들. 보시면은 띠용? 띠용? 이거 자동조준? 안 맞죠? 근데 수동으로 때리면은 띡 맞아.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이거. 약간 이거 영상으로 편집한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들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프랭크에서 요런 일이 옛날부터 발생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유마이맨 진 발작. 진이 약간 발작을 일으키는 버그인 것 같은데 보시죠. 자, 이런 식 약간 움직이는 동작 약간 막 이러네. 약간 게임 버그 걸려가지고. 그리고 요거는 게임 중에 무작위로 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듀오의 녹색 구름을 볼 수 없었지만 뭐 화면이 꺼졌습니다. 보시면은 요것도 약간 아까 진처럼 약간 꽃게처럼 걷는 대릴. 요런 버그 겪으신 분 있으면 아래 댓글에 달아주면 좋을 것 같고요. 요 버그는 어떻게 쓰지? 자, 요새 약간 별의별 버그가 많이 난무합니다. 가젯이 많이 추가돼가지고 그런 것 같고. 근데 이겼어. 그리고 바로 위에서 게일과 함께 놀면서 큰 두뇌의 순간을 가졌습니다. 뭐지? 자, 아 이거 게일이 여기서 점핑 트랩을 설치해가지고 자 웃고 있고 내가 재밌는 걸 보여줄게. 띠용 점프하고 노는 게일. 띠용 요런 식으로 점프를 겁나 많이 하고 있는데 와 너무 기뻐. 자, 팸이 막 다가오죠? 지금 팸이랑 1대1 상황인데 이 누가 이기지 이러면 팸이 지금 약간 갖고 놀아주는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게일의 두뇌 플레이 봅시다. 저렇게 빠르게 걔들 이러면 놀다가 독글로 계속 오죠? 자, 이러면 체리 달 텐데 체리 달아주시고 여기서 계속 띠용 로봇까지 이제 위험해. 근데 여기서 가젯 바꿨어 위치를. 위로 올라가 버리기. 이러고 팸이 이제 죽겠죠 독구수. 그렇지, 독가스 때문에 죽어버리기 이제. 와우. 전략 같이 장난치다 마지막에 배신 때려버리기. 그럼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뿅.